자, 뉴스탑10에서 계속 보도해드렸던 이 대구 물갈이 이야기, 이게 핫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한 명도 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청와대, 지금 어떤 기분일지 궁금한데, 내년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맞붙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런지, 그리고 영도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이 사상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 현장 연결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의 차녀, 이 남편 때문에 지금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마약 관련돼 있다, 이런 루머들이 돌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얘기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천상철 차장. 네. 자,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건가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 내에서조차도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에서 받지 않는 한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냐, 플랜 B,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걸로 가자,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원래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플랜 B는 없고, 일단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를 추진하겠다는 과정에서 오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 공천은 절대로 안 하겠다. 국민 공전체 취지와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릴 거다. 그게 이미 결정된 당론이고, 하다 안 되면 그때 플랜 B라도 가겠다. 예, 일단은 하다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다. 계속 한번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셔야겠죠?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공천제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고한 거죠? 그 취지에 관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해보자면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부의 강경석 기자가 뒤에서 이제 질문을 했고, 김무성 대표 답변을 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 얘기 뭐 청와대에서 돈을 봤을 텐데,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결국엔 청와대에서 누군가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길을 김무성 대표가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청와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 오랫동안의 지론입니다. 그 어떤 공천을 놓고 권력자가 꽂아놓으면서 어떤 정치를 파행으로 이끄는 길은 절대 다시 되풀이돼서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민심에 따른 심판을 해달라 하면서, 특히 이제 대구, 본인의 영향력이 강한 대구 지역의 대거 측근들이 아마 출마할 것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러한 여지를 완전히 다시 한번 봉쇄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양자 간의 어떠한 그 죽고 살기에 어떤 사생 결단을 내는 쪽으로 가면 피차가 상당히 그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이것이 제3의 길로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 네. 이제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오후 4시에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만났다는 소식이 안 들렸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고요. 예. 추석 아마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한번 만나서 공천과 관련된 문제, 국회법, 선거구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일단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 아마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사람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또못 만났던 것처럼 안 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무성 대표 5선입니다. 현재 그리고 부산 영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원래 이 4선까지는 부산 남을에서 4선을 했는데, 지역구를 재보선으로 지난번에 옮겨서 지역구가 영도가 된 건데, 자, 문재인 대표 그동안 부산에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혁신위에서 부산에 한번 출마해라, 이렇게 또 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문재인 대표는 심사숙고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오늘부터 지금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을 저희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름다운 영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영도를 사랑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산에 현재 있는 지역구에 가시긴 힘들 것입니다. 이미 양보하셨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한번 붙어보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가 한번 나가는 건 어떨까?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대표부터 대상이 되었으니 좀 생각해보여요. 김대인 대표 대표님 지역구 출마를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지역구 소위 무덥이 박성훈 논설위원, 네. 소위 부답이 네. 웃지만 답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일 텐데 네. 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이 사실 대선에서 붙을 사람들인데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붙는다? 네.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한데 여야에서 이렇게도 한번 붙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김무성 대표 생각에는 소, 왜 네. 웃기느냐. 한마디로 자 문재인 대표는 원래 그 사상이 본인의 지역구예요. 그런데 네. 대선 때는 그 지역구 포기하고 대선에 올인하라는데 그걸 안 하고 버티고 대선 패배하고도 버티다가 정작 내년 총선 앞두고 이번에 28 전당대회 출마하면서는 내년에 불출마하겠다. 예. 마치 큰 어떤 뭔가를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정작 지금 혁신안이 많은 반발에 부딪히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에이 문재인 대표 다시 부산 출마하시오 라는 그 권유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출마를 하겠다. 근데 그 지역은 그 기존의 사상구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와 맞붙는 영도 쪽으로 하라 이런 권유를 받고서 마치 이 복잡한 당내의 계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복잡하게 머리를 쓰고 쓰다가 정말 그 얼토당토않게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로 출마하겠다고 하니 한번 해봐라. 예. 해봐라. 뭐 지금 이런 심정으로 웃는데 예. 성사도 되지 않을 것이지만 뭐 하여튼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양보했다는 말을 아까 조국 교수가 했는데 이미 배재정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 이분이 이제 부산일보에서 노조원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비례대표가 돼서 부산에서 활동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을 지금 지역위원장을 물려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에이 그러면 영도로 가라 이건데 자 이 영도가 근데 재밌는 지역이에요. 부산에서 보면 천상철차장 네. 좀 아세요 영도? 잘 모릅니다. 모른다 그러면 안 물어보려고.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영도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성이 좀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도가요. 그 뭐 이런 분류가 사실 근데 선거에서는 현실이니까 저희가 이제 출신지 분석을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 그 호남 출신의 퍼센티지가 한 30% 육박하는 예. 가장 많은. 그래서 야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류되고 과거 김형우 전 국회의장이 5선을 했습니다만 선거 치를 때마다 김영호 의장이 정말 우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 아, 괴롭다, 정말.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렇게 안전하지 않게 당선이 됐었는데, 이런 지역을 지난 2013년 재보선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으로 가서 지역구를 했고, 당연히 다음 내년 총선에 다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이러한 그 영도가 또 지금 아주 우연히도 그 문재인 대표의 사실 잘한 곳입니다. 잘한 곳. 예, 잘한 곳.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고 시절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 모친께서 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 입장에서는 기왕에 그 많은 그 중진들을 확 정리하는 마당에 그리고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면 기왕에 가서 김무성 대표하고 대선 주자들끼리 말하자면 헤비급의 차기 세기의 대결을 벌여서 예. 어떤 관심을 집중해서 아, 그렇군요.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지금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 예, 박성훈 논설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잘 이해가 되는데, 자, 이 부산 영도 이 지역의 정통한 분을 지금 저희가 또 연결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부산 경남 취재본부의 강성명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부산입니다. 자, 지금 영도에 대해서 박성훈 논설위원이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인지 김무성 대표가 실제 나오면 긴장해야 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영도구는 인구가 1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영도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자 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향후에 쪼개선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확실한 건 부산 16개 호남 향후의 지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제일 활발하다고 합니다. 예. 영도에 호남 사람이 많은 이유는 과거 전남의 도서 지역에서 배를 타던 분들이 많이 이주해 왔기 때문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배 관련된 일이 많은 부산으로 왔고 그중에서도 항구가 가까운 영도에 정착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 대표 영도하고 문재인 대표 사하 사상이죠. 사상에서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어때요? 네, 먼저 김무성 대표는 2년 전 재보궐선거로 영도에 입성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실 영도구와는 큰 인연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중구 쪽에서 살았다 하고 중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온 뒤에 서울로 갔습니다. 영덕에 오기 전에는 부산 남구을에서 사선을 했습니다. 또 당 대표직을 맡느라 지역구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앞서 김용옥 전 국회의장이 영덕에서 20년간 의원직을 했기 때문에 당 조직은 탄탄한 편이지만 지역 민심까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문 대표는 영덕에 살았기 때문에 현 지역구의 사상구와는 별 인연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을 이끄느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부산은 폭우로 피해가 컸었는데 문 대표는 세월호법 관련 단식 농성을 하느라 수해 현장을 찾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민심은 좀 차갑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지 뭐 누가 이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쉽지 않은 건데요. 시민과 얘기를 나눠보면 두 분의 그 중량감에서는 어느 한쪽이 밀린다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만약에 두 사람이 영도에서 맞붙는다면 김 대표가 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김 대표가 현 지역구 의원으로 국민과 접촉이 더 많았고 문 대표가 나올 경우 약간 뜬금없다.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전략적 선택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평을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한다면 이전 총선에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또 출마할 경우에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공세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남세가 강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지만 어쨌든 김용호 전 의장이 계속 야당을 이겨왔다는 점도 문 대표에게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성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황시생 기자.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를 박성 논설 의원에게 저도 약간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 드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승자 패자가 생기면 지는 사람은 대선판에 가지 이게 불리한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동정 여론을 이르라든지 하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것은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붙어서 이기는 사람은 그 예를 들어 자 문 대표를 김무성 대표가 꺾었다 하면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를 바로 같은 링에서 꺾은 거니까 예. 당연히 힘이 붙고 문재인 대표 마찬가지로 더 정말 문재인 대표는 더 이긴다면 더 도약하겠죠. 근데 진다면 김무성 대표가 문 대표에게 진다면 뭐 사실 대선 꿈 그냥 그날로 접어야 되는 예. 거고 문 대표가 다 졌을 경우는 그래도 동정 여론이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한번 붙은 게임은 다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 이미 붙어서 끝났기 때문에 네, 대선도 아니고 그 일종의 그 지역 선거에서 1대1로 1대1로 붙었는데 졌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 주자를 내세우려고 그 당원들이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 아마 다음 주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저 영도가 아니라 동부산 쪽. 동부산 쪽은 사실은 그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당의 강세 지역인데 네. 동부산 쪽으로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사람이 정말 붙을지 안 붙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뭐 지금 지역 주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좀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황스택 기자, 김성 네. 대표 이야기 하나 더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딸하고 사위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지금 의기소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딸이 그동안에 많은 오해, 억측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위가 마약을 한 게 이제 사위가 15차례나 마약을 했다가 투약을 했다 걸린 거기 때문에 네. 딸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요.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마약을 15번이나 지금 남편 될 사람이 했다 그러면 부인은 과연 안 했을 것이냐.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 씨의 그 이 집에서 DNA가 밝혔는데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에 누락이 되고 이 DNA 조사 안 한 게 있다. 그러니까 주사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주사기의 DNA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방치해 둔 상태였다, 검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혹시 김무성 대표의 딸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호사가들 입속에서 상당히 많이 소위 말하는 지라시를 통해서 돌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김무성 대표 둘째 딸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 검찰에 진정서를 낸 건데요. 예. 지금 DNA 검사 등 검찰에서 있는 조사를 통해서 내가 과연 마약을 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손수호 변호사. 네. 본인이 이 마약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본인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실제 진정서를 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검사만 받으면 이 의혹이 다 사라지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검사가 수사기관이 먼저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해서 이제 와 출석해라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지도 않는데 먼저 검사를 자청한다고 한다면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검사가 이제 그 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는 범죄에 혐의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있습니다만 여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이제 의문스러운 점이 좀 생겼는데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또 이모 씨의 아내가 지금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차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자신의 그 차녀 본인이 내가 혐의 없다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억울하니까 하겠죠. 그렇다면은 남편 차녀의 남편인 사위 이모 씨가 스스로 당시에 그 DNA가 누구 겁니다. 분명히 같은 주사바늘에 두 명의 DNA가 있었다고 한다면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은 꼭 같은 공간에서 그 투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그거 함구하고 있으면서 차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점은 약간 이해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처를 받아서 실형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끝까지 그 주사바늘 한 명의 누구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수사에 협조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조금 저 대목은 좀 취재해 본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그 차녀분이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의 차녀. 예. 김 대표의 차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국내의 권위 있는 대학에서 이미 저와 관련된 동종의 그 시험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정말 무관하다라는 것을 마약과는 무관하다.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고,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지금 검찰에 아예 정식으로 나를 검사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 사위분이 직접 그걸 밝히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발견된 주사기인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예. 주사기가 다른 인물? 예. 다른 인물이 누군지를 왜 안 밝히냐를 지적한 거거든요. 좋은데 예. 이것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저 대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대목에 대해서도 저 사위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함구를 했다. 예, 그 예.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협조를 비협조적으로 해서 네. 사실은 그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형량이 우리는 뭐 적다 많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네. 그런 부분에 수사에 협조한 그 다른 그 피고인들 피의자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그 세게 말하자면 받은 이유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아무도 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도 그런 기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사실 열심히 취재한 얘기 아주 뒷이야기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쟁점은,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차녀는 이미 검사를 어디선가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걸 통해서 검찰에 진정을 낸 거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누구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예. 김무성 대표 차녀 인터뷰가 오늘 한 월간지에 소개가 됐던데. 네. 그 좀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제 보도된 월간 중앙 인터뷰 중에 나왔는데요. 이 기자가 그 수원대를 직접 찾아가서 어렵게 지금 그 대면한 것은 아니고 전화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버지가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피해보는 게 너무 많다. 소문은 계속 만들어지고 일일이 해명한 게 너무 많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다. 사회에 대해서 져야 된 이미지는 완전히 안 좋아졌다. 예. 진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기자가 찾아왔다. 인터뷰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 군데 해주게 되면 다른 데 다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알아. 그런 뭐 그 정치인의 깨알 같은 그런 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가장 힘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또 사회적 책임도 불가피하게 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천상철 차장. 네. 자, 오늘 좀 김무성 대표가 또 다른 장면에서는 또 환하게 웃었다는데 오늘은 웃을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가입자였던 청년 희망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에 이어서 김무성 대표도 저렇게 국회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예. 청년 희망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의 10%를 매달 적립하는 그 펀드에 가입을 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앞서서 2천만 원 플러스 20% 내겠다. 오, 그래요. 크게 질렀습니다. 예.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활짝 웃는 모습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사인만 하면 되나? 나왔죠. 여기 어디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돼?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에 우리 가입하는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의 10%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씩 나가겠구나. 저가 얘기하면서 아, 내 지금까지 월급 얼마 받는지 한 번도 몰라서 이거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랬어요? 집에 계신 사모님이 들으면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부럽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월급이 나가는지를 안 챙겨주셨을지. 예. 저는 제가 월급 얼마 받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자동이체 얼마 나가는지 꼭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석태 기자의 월급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